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오늘은 아파트 맛돌이 와만돌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욕조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어떤 악취가 나는지 가서 한번 보고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가시죠.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욕조에 물이 꽉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밤에 진짜 정말 장난 아니에요. 문을 못 열어놓는다니까요. 너무 많이 나서. 저기 고객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 물 고인 거 보이세요? 이게 욕조 아니에요? 예, 물이 고여 있어요. 네네. 아니, 물을 버리면은 지금 여기다 이런 거 보이시죠? 네네. 막 찌꺼기들 막. 근데 여기 보면은 물이 안 나가죠? 못 나가죠. 역류한 게 흔적이 여기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이 배관이 지금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면 내려가는데 그게 저 배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역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인간이 있어요. 저거를 좀 빼야 빼야 될 돼요? 것 같고요. 공기 흐름이 있으니까 그 공기를 타고 악취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올려볼 거예요. 여기 지금 수치가 보시면은 0.05, 0.06 정도 되거든요. 소음 두째 자리예요. 근데 보통 싱크대 제가 냄새가 많은 집을 이렇게 했을 때는 0.5, 심한 집은 0.7. 근데 서로 못 느끼는데 사람이 좀 예민한 분이 느꼈을 경우는 0.2 정도에 돼요. 소수점 1.5도 더 밑으로 가니까는 0.06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났고요. 아, 네. 요 정도로 됐거든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서비스를 잘 마쳤고요. 욕조에 구멍을 내가지고 욕조 누수가 된 부분을 잘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구멍을 낸 부분을 잘 마감을 했습니다. 밤이네요. 오늘은
금요일 후배님께서도 주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보내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